이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이그젠플 5.29이죠.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어떻게 됐나요? 널 하이파서시스는 50%의 미국 성인들이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를 좀 더 쓰는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게 널이에요. 그런데 실제 조사해봤더니 37%가 찬성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37%가 찬성한다는 것을 가지고 요게 이 말이 사실이라 혹은 아니다 어떻게 판단을 내리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린 가정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인구의 절반이 찬성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랬는데 실제 37%면은 그러면은 일단 37과 50 사이의 그레이를 재보는 겁니다. 그레이를 재보는데 이제 스탠다드 에러를 구할 때는 거북이 지금이 37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어디 갔나요? 우리가 한번 샘플을 통해서 파악을 한 값이죠. 그죠? 요게 거북이가 되고, 그리고 얘가 토끼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집단의 평균이죠. 그죠? 이 토끼. 근데 거북이를 쓰지 않고 토끼로서 요것을 SE를 구한다는 것. 그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온 것이 0.016입니다. 0.016이 있는 요것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0.37과 0.50 사이의 그리를 재볼 수가 있죠. 그리를 재본 결과, 그 결과가 여기 있는 -8.125만큼 떨어지더란 말이죠. 근데 -8.125는 테이블에 값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일 작은 값이 0.0002가 제일 작은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8.125를 0.0002라고 생각을 하자면 실제로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이보다 훨씬 더 큰 값을 치는 건 상관없죠. 큰 값을 준 겁니다. 그래서 0.0002죠. 그럼 이 값과 우리가 지금 알파 값을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알파 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우리가 지금 95%를 받아들이겠다. 95%를 내부에 든다면 90,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토끼의 평균 값이죠. 지금 0.5입니다. 토끼의 평균 값은 이건 0.5예요. 0.5. 그리고 50%죠.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분포되어 있는 샘플들의 평균들 만 번을 한다 그러면 그 만 번 중에서 9,500개가 분포한 영역이죠. 그 9,500개의 영역까지는 받아들이고 나머지 500개 영역, 그리고 나머지 500개 영역을 양쪽으로 나누게 되면 각기 250개씩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 2.5%잖아요. 15% 되고 이러한 95%를 가진다는 걸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알파가 0.05란 말입니다. 그죠? 알파가 0.05이고 따라서 왼쪽에 있는 것은 2.5% 0.025가 되죠. 알파의 절반값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 들어가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여기 0.025에 들어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리젝트 하겠다는 겁니다. 널 하이파서시스를 리젝트 한단 말이죠. 널 하이파서시스는 인구의 절반이 화석 연료를 찬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재보니까 이 지점 어디에요? 그러니까 0.025가 되는 지점은 스탠다드 에러 곱하기 -1.96 되는 이 지금 라인 끊어온 부분 보이죠? 이 라인이거나 혹은 스탠다드 에러 곱하기 +1.96 한 선 보이는 부분 있죠? 이게 97.5%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시작해서 95%까지가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여기를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여기를 벗어나서 이 범주를 벗어나서 왼쪽으로 오게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죠. 이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는 우리가 리젝트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이 숫자와 세보면 되는 거예요. 0.025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면 됩니다. 0.025보다 크면 여기 들어오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지막 25%는 크기로 보면 0.025지만은 시작되는 시점 어떻게 되나요? 97.5%니까 0.975보다 크거나 그죠? 이거는 0.975보다 크거나 0.975보다 크거나 우리가 구한 값, 우리의 구한 값을 뭐라고 할까요? 거북이의 평균입니다. 거북이의 값이 혹은 또 거북이의 값이 0.025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 리젝트 한단 말이죠. 글자를 흰색으로 하면 더 잘 보이겠죠. 거북이와 토끼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경우에 리젝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보니까
실제 값이 어떻게 나왔나요? 값은 이 값이 나왔단 말이죠. 그죠? 이 값이 그러니까 0.025보다 크지 작은지 재보는 거예요. 재보니까 이보다 작죠? 작으니까 리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값과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파 값과 재볼 거예요. 근데 알파 값은 이 값의 몇 배죠? 두 배죠? 두 배가 이 값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값도 두 배를 만들어서 알파 값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0.00202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두 배인 0.00004와 비교하는 겁니다. 0.0002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우리 표에 이 값이 없으니까 표에 나와 있는 중에서 그냥 제일 작은 값을 골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배를 한 겁니다. 왜 더블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투테일 방식은 양쪽 꼬리에 들어가는 경우에 리젝트 하는 거고 그럼 원테일은 뭐냐니까 원테일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어느 한쪽의 꼬리에 들어갈 때만 리젝트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만 리젝트 하거나 아니면 이 경우에만 리젝트 하거나 그래서 말 그대로 0.976, 975죠. 975% 0.975%라면 이만큼 0.975%잖아요. 그죠? 이만큼은 95%고. 그렇죠? 0.975%를 초과하는 범위에 있거나. 그죠? 아니면은 0.025%, 2.5%, 0.025보다 작은 값이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리젝트 하는 것을 원테일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원테일은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왜 하지 말라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예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두 가지를 했었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였었나요? 0세부터 1세, 1세 미만의 영유아 중에서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물어봤었고 또 두 번째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었나요? 2100년도에 0세부터 15세 사이의 인구수 이렇게 두 개의 문제를 냈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냈을 때는 그래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면은 당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연필 굴려서 그냥 눈 감고 답을 찍는 것보다는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계산 그걸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만, 그러니까 요 경우, 여기 95%를 현재 넘어서는 이 경우에를 상정해서, 우리가 대학생을 졸업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뭐 그냥 눈 감고 그냥 문제를 찍는 것과 같다. 이게 널이었고 이 널을 우리가 리젝트할 때는 이 경우를 상정하고 리젝트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었나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리젝트는 리젝트 했는데 이래서 리젝트가 된 거예요. 이래서. 이 경우에.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답을 찍은 것보다도 훨씬 못했잖아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그죠? 눈 감고 찍더라도 33%는 정답을 맞추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14.7%만 정답을 찾아냈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테일을 할 때 이렇게만 원테일을 상정해서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범위는 다 받아들이는 걸 늘 받아들인 걸 했다 그러면은 이전에 그거를 한 두 번의 그런 조사는 다 완전히 엉뚱한 조사가 되겠죠. 그죠? 전혀 엉뚱한 답을 도출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원테일은 하지를 말하는 겁니다. 원테일에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개입될 소지가 훨씬 크니까 원테일은 하지 말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투테일을 항상 투테일을 하면 되겠죠? 그 투테일을 하는 방식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요 투테일 요 방식입니다. 요거가 요거.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 장에서 나와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예제들도 재밌는 예제들이 쭉 나와 있어요. 쉽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 수준의 내용들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방금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장르 이 부분이 원사이디드 하이퍼시스 테스트. 이거는 이제 투테일이냐 원테일이냐 원사이드냐 투사이드냐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가 남아있죠. 연습 문제 푸시고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챕터 마지막이네요. 챕터 엑서사이즈까지 풀어보시고 이어서 6장으로 진행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중요한 개념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를 해서 문제들 푸는 거는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